새로운 여름이 시작되는 5월,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학교도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2년 만에 첫 대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도 MJ 엑스포는 5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진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MJ 엑스포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기를 맞았던 대학 캠퍼스 생활을 더욱더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전공, 타 전공 및 동아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 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MCC, 운동장 등 인문 캠퍼스 일대에서 법학과, 정치 외교학과를 포함한 다양한 학과들과 하이트홀스, 무릉도홍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부스를 진행하였습니다. MJ엑스포에 참여했던 학우들의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대면 행사가 오랜만에 진행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처음 대면으로 학교 와봐서 너무 설레고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저 여기 다 돌아볼 거예요. 이번 엑스포는 2년 만에 개최되는 첫 대면 행사이기에 오랜만에 학교가 북적이면서 학교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의 새로운 경험과 즐거운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많아져서 학생들에게도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5월, 행복한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